안녕하세요. 경사재민촉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새 저 다들 휴가 중이신데 방콕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방콕. 교수님은 뭐 계획 있으세요? 장마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산에 좀 갈 생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여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경사재민촉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분쟁들을 좀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신동권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신동건입니다. 먼저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조정원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초청을 해주신 매경TV 측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2007년에 설립이 됐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 네 가지 정도 업무를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예. 전담해서 저희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공정거래라든지 하도급, 뭐 프랜차이즈, 유통, 대리점 약관 이런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현상들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정거래 분야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조정원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뭐 공정거래 연구라든지 시장 조사 분석 이런 것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법 집행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영어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CP라고 약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법 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 조정원이 그런 기업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저희가 평가를 해줌으로써 조금 장려하는, 독려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심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예를 들면은 가맹희망자들이 주로 이런 가맹본부들의 어떤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허위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잘못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맹본부의 어떤 사업정보들을 다 등록을 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중소기업청 출신입니다만 우리 그 조정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가깝지가 않은데 좀 손쉽게 조정원에 가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면 어떻게 우리 조정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을 드리죠. 저 역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예. 구체적으로 조정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는 못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와서 해보니까 예. 정말 중요한 기능을 그렇죠, 예. 수행하고 있고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예.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원의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누구든지 와서 할 수가 있고요. 예. 찾아오셔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도 상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이 거래를 하시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 한번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조정원이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의 한 5대 재벌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중견 중소로 나뉘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이 재벌 기업에서 일을 해주고 하도급 분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10억 공사를 했는데 5억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분쟁이 발생됐다. 그럼 이 중소기업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소송보다나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무료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예. 신속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하도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분쟁 유형이 많은 게 하도급이 많습니다. 건설 하도급이죠. 예, 많아서 예. 저희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다 써도록 되어 있는데 예. 계약서 쓰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건설공사 같으면은 공사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빈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럼 공정거래 조정원에서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조정을 해줘. 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정이 만약에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저희가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게 법위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하면은 공정위에서 그건 법 절차에 따른 조사가 개시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 저 상거래 관련해서도요. 그렇게 조정을 먼저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이 조정에 대해서 안 되면 중재를 해가지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하도급 거리 같은 경우에는 조정만이니까 중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재가 없던 게 좀 그 문제 해결하는데 좀 어려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재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원스톱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재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예. 만약에 조정이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재 제도가 같이 도입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정 건수가 매년 어느 정도? 지난 4년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2014년에 한 2,000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예. 연간. 2014년도에요. 예. 그런데 18년 작년 말에는 3,600건이 됐습니다. 3,600건? 예. 그래서 사건이 두 배가 늘었고 예. 직원들 부담도 두 배가 늘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아마 최근에 그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떤 공정 경제 분위기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회적 약자지만은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예. 의식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기는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더라도 다 또 거래가 다 그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그 경제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 분야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그런 조정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쪽에서 저런 그런 조정 상태가 많이 예, 가장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고 하도급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금을 안 주는 경우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금을 깎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사실은 길거리 나가면 다 프랜차이즈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예. 많고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분쟁이 처음에 이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막 허위 정보 그렇죠. 한 달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보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현혹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얼마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원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조사를 해서 너무 며칠을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 하면은 그걸 이제 가맹금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 프랜차이즈도 분쟁이 많은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실제 이제 경제를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저가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고 여기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예. 하나 이제 퇴직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피해를 당한 기업이다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다 그러면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 사안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 위반 사례가 없으면 이게 바로 공정위에서 소송으로 갑니까? 내가 소송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소송은 본인이 별도로 제기를 해야지 그건 가능합니다. 고등법원에 바로. 예, 공정위에서 뭐 이렇게 대신 소송 해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소송은 내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 검찰에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예, 모양이죠. 예. 그래서 괜히 제가 하는 알기로는요. 예. 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장 가서 확인해 봐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고발하고 하는 경우도. 그게 옛날에 전속고발권이 공정위만 갖고 있었잖아요. 예. 요새는 뭐 각 부처들도 그걸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전속고발죄는 예. 이제 지금도 원칙적으로 공정위 가지고 있는데. 아, 공정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이나 뭐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장이나 감사원장이 예. 요청을 하면은 아, 요청하면. 고발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전속고발죄 때문에 예. 공정위하고 검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여튼 공정거래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은 진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거. 요걸 우리 저
그 조정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예. 활용하도록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조정에서도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사실은 부터 분쟁이 생기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하죠. 예. 이걸 법원으로 가야 될지 변호사를 누굴 써야 될지 비용을 어디 조달해야 되는 게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예. 근데 조정기사 잘 모르시면 답답한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죠. 조정기사를 알면은, 어, 예. 거기 가서 일단 한번 해보지. 예. 뭐 안 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 비용 안 듭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정신청에 전혀 비용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고 또 자료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고 전혀 저희들이 뭐 수술을 받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은 빨리 이게 해결이 되면은 본인이 그걸 통해서 계속 거리를 팔 수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쪽에는 걱정이 되는 게요.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이제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봐가지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조정신청을 했으면 내가 이겼더라도 조그만 거 갖고 장로다가 뭐야죠 거래가 끊기거나 말이죠. 예. 이런 걸 우려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그런 걸 보호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실제로 만약에 공정에 신고하거나 네. 소송 제기하면 그냥 파탄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 비공개를 하거든요. 완전 비공개. 완전 네. 비공개를 하고 영업 비밀보호 100% 다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언론에 나시는 거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 법 위반을 해서 누가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 받았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은 일체 그런 걸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뭐 피청구인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거기서 만약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조용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예. 중소기업도 뭐 그런 면에서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들 해봐도 하고 나서 또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하거든요. 실제로 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조금 이게 거래 친화적인 네.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원에서는 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도 함께 추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중점적인 네.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위탁받는 사업이 이제 CP 등급 평가하는 제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공개에서 등록하는 업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게 CP 평가 제도입니다. 네. 지난 7월 9일 날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해서 공정경제보고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민간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기업도 좀 갑질이 많더라. 그럼 모든 기업을 다 한다는 그래서 이제 CP를?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자율준수 프로그램 많이 도입을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 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자율준수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 게 문화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아무리 좋은 피해 구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방을 해서 법 위반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자율준수 문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조정원이 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중요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CP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모든 대기업들은 다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참여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평가는 뭐냐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신청. 그러면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AA 이렇게 받으면은 본인들이 이제 또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예, 공정거래 AAA를 받은 기업이다. 그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걸 뭐 강제로 다 이렇게 다 신청을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그 내용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예. 정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예를 들면 직권조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예.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 자율 그 프로그램을 저는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대기업들 동반 성장 평가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넣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게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예. 이제 미국 같은 그런 경우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사실은 법 제도로 보면 굉장히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또 의외로 보면 그런 자율준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조정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는 건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극히 일부거든요. 예. 그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법원에 가서 분쟁이 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와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으로도 좀 중압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정이나 어떤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좀 미리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정말 문제 있는 것만 법원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좀 우리나라가 좀 사회 분위기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공정거래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하잖아요. 예. 불공정거래는 거꾸로 얘기하면 대단히 처벌을 하거든요. 또 불공정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 독점 예. 규제를 상당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하는 법률인데 독점 규제는 사라지고 이제 공정거래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공정거래 조정원은 혹시 독점 이런 거는 좀 관여를 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독점 규제에 관한 부분은 그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떤 공적 질서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독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 경제 구조에 대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갖고 그냥 끝낼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주로 조정하는 건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돈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은 조정을 통해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느냐. 그럼 뭐 조정에 관한 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조정인 거고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조정을 신청 못 하는 거죠. 이건 차라리 소비자 보호원으로 가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저희 공정거래법은 B2B 예, 기업 B2B, 사업자 간의 B2B, 어떤 예, 관계로 되어 있고 예. 소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호, 소비자원에서 예. 지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건 사실은 우리가 공정거래라고 하지만은 소비자 피해 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 신청을 신고를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거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분쟁조정 대화하는 네.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제 근본적으로 거래 관계가 많이 바뀌어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가 다른 그러한 그 거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핵심적인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경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게 이제 가장 그 특징이 공정거래 환경이 굉장히 좀 불집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시장의 경계가 없어요 사실. 어디까지가 시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 관련된 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떠오르는데 예. 뭐 저희도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많이 최근에 많이 진행했고요. 해가지고 예, 예. 이제 그거를 뭐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법 집행이나 정책을 할 때 좀 참고하도록 이렇게 했고 뭐 계속 그 연구는 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플랫폼 경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효과에 그런 게 많이 논의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아마존 효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네. 거 하시려면 중요한 게 이제 문제는 전문 인력이 중요하고 예. 조직이 혁신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 예산도 늘어야 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뭐 말씀하셨다 지금 인력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작년에도 많이 노력을 했고 올해도 네. 좀 전문 인력들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원에서는 또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7대 추진 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혁신 과제라고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서비스를 하자 이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7대 과제, 올해는 8대 과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지금 정책 기조가 공정 경제, 그 다음 혁신 성장, 예.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경제 관련해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기업의 어떤 이 불공정행위나 이런 갑질도 많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기업의 어떤 그 불공정 거래 관행이죠. 불공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래 관행 행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관련해갖고는 뭐 저희가 조정원에서 혁신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은 없기 때문에 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벤처 기업 요새 벤처부 뭐 제2 아, 벤처부 예,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벤처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 좀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부터 해갖고 지금 처음부터 이제 사전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업하면 그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해결해라. 예. 이런 교육을 해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처음에 창업기업이나 예. 그 벤처기업 잘 예.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알고 이렇게 좀 하라는 차원에서
사전 교육 같은 거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많이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조정을 하려면 영세사업자들이 이제 자료 같은 걸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네. 조그마한 기업들이 자료 못 만들죠. 못 만듭니다. 못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예, 지금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좀 같이 수집을 해서 와서 그걸 가지고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도 개선도 저희들 일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조정기도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아,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불편하더라 이런 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는 좀 네. 그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대부분 독과점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한전을 포함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연결된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데 네. 거기서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잘 좀 찾아보셔야 될 텐데 그 부분 어떠세요? 좀 연구해 보시니까. 예, 네, 그거는 아직은 뭐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관련 사건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 공기업들은 정말 갑주기 슈퍼갑이거든요. 슈퍼갑이죠. 그러면 수많은 납품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잘 얘기하기 어렵고 예. 또 이제 공공인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어떤 공기업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좀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관련 기관을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또 하고 만약에 또 뭐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네. 하고 그게 이제 지금 또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에 우리 중소기업하고 공기업이 공동 진출하는데 네. 좀 도와줘본 경험이 있어요. 야. 그런데 같이 나갔다가 일이 안 되니까 말이요. 아무 통보도 없이 그만둬 그러는 거예요. 공기업들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조정원에서 잘 조사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1년 네. 넘게 조정원을 이끌어오고 계신데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뭐 사후 피해 구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정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예방하는 기능, 교육 기능 요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 관련된 어떤 연구 이런 게 사실은 뭐 모든 게 분야가 중요하지만은 사실 공정거래 쪽만큼 이게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엉뚱한 처벌을 내놓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크게 보면 3대 기능, 이런 기능들이 좀 통합돼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그 제재 기능, 공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하고 좀 결합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협업 체제로 가고 같이 이렇게 공정거래를 좀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고 저는 뭐 하여튼 임기 중에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좀 많이 갖추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